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우리 2021년 2회 수시랑 경기사 공정시험 기준 보도록 할게요. 61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진짜 오랜만에 나왔어요. 자, 유량 계산 공식이죠. 자, 마지막에 나온 게 지금 18년도 기사에서 나왔고요. 그 전에는 꾸준히 나오던 문제예요. 근데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 지금 직각 삼각이었죠. 우리가 이제 외워에서 유량 계산을 할때두 가지가 있죠. 직각 삼각이어가 있고 사각이어가 있어요. 자, 공식 한번 보시면 우리 직각 삼각이어에는 뭐가 들어가냐? 지금 여기 K 값이 들어가잖아요. 그 K에다가 우리 얼마? H의 2분의 5승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각은 폭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H의 2분의 3승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직각 삼각이었기 때문에 이 공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K 값을 구하는 공식이 요겁니다. 자, 각각에서 여기 지금 H가 있고 D가 있고 B가 있죠. 각각이 뭐냐? 그러면은 이 수두가 H예요. 수로 폭이 있죠? 요게 B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수로의 밑면으로부터 절단 하부점까지 높이 얘가 D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은 대입하는 거는 크게 문제 없겠죠. 그래서 81.2. 자, H 대신에 바로 넣어볼게요. H에 얼마? 0.2. 그죠? D에다가 얼마? D에 0.9. B에다가 0.5.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요. 값이 네, 85.9383 나오네요. 85.9383. 자, 그럼 이 값은 우리 어디에다가? 여기 K에다가 넣는 거죠. 그리고 H 값은요, 0.2죠. 그래서 0.2분의 2분의 5승에서 여러분 계산을 하시면 값이요, 1.53이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2번 봅시다. 자, 이거는 정말 자주 나오는 거죠. 실효의 최대 보존 기간. 여러분, 제가 표로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꼭 외우라고, 꼭 기억하라고 설명드렸었는데, 요번에도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나왔기 때문에 제가 거의 매번 나오니까 이건 언제 나왔다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자, 지금 최대 보존 기간 나오는데, 시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예요? 14일이고요. 나머지 것들이 28일이죠. 그래서 다른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몇 번? 네,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63번 문제. 계수로 유량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계수로 유량 측정. 요거 이제 뭐예요? 우리 공장, 그 다음에 공장폐수 하수 유량을 이제 측정용 수료, 기타 유량 측정 방법에서 이제 계수로의 유량 측정에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계수로에서 여기 보니까 수로 구성, 재질, 단면, 형상, 기울기 등이 일정하지 않은 계수로일 때 주의해야 될거뭐 있어요? 일단 수로는 여기 있죠. 될수록 직선으로. 그죠? 그러니까 유량을 측정할 때는요, 뭔가 변화가 생기지 않는 쪽에다가 측정을 해야 정확하겠죠. 그래서 될수록 직선으로 물결도 안 치는 곳 이런 데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10m 측정 구간으로 해서 2m마다 유수의 행단면적을 측정을 하고 산출 평균값을 구하여 유수의 평균 단면적으로 한다. 요거 수치 기억하십니다. 10m 측정 구간 2m마다 횡단면적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10m를 측정 구간으로 하는데 거기서 이 10m 중에서 2m마다 끊어서 뭘 한다는 얘기예요? 단면적을 측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산술 평균. 그죠? 산술 평균 값으로 단면적으로 하더라. 자, 그다음에 부표를 사용할 때는요. 자, 요거 100m 틀렸어요. 너무 길죠? 10m 구간을 흐르는데 걸리는 시간을 스톱워치로 재고 그거 가지고 실측 유속을 표면 최대 유속으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속을 구하는데 부표를 이용을 해서 10m 구간으로 해서 유속을 측정을 해요. 근데 이걸 뭘로 보냐? 최대 표면 유속으로 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구하냐? 요 다음 문제가 잘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요걸 가지고 유량을 구할 때 유량은 VA가 될거 아니에요. 이때 V는 뭐냐면은 평균 유속이에요. 이 평균 유속은 지금 요렇게 구한 최대 유속에다가 0.75를 곱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 문제가 계산 문제로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유량 측정할 때. 그래서 여기서는 밑에 거는 맞지만 요 100m가 아니고 10m이기 때문에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4번에 나오네요. 그죠? 평균 유속은 0.75 곱하기 최대 유속으로 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64번 문제 봅시다. 자, 이 문제 여러분 솔직히 틀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PCB 정량할 때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방법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 근데 이 문제가 2017년 3회 산업기사 문제에 그대로 나왔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나온 적이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17년, 18년도 문제가 좀 많이 대거 출제됐다. 그죠?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 문제도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리라고 내는 문제. 그냥 답만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2번 정답이에요. 이제 65번 문제 볼게요. 이 문제는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용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1번에 보니까 지금 뭐 나오나요? 네, 온도 나오죠. 자, 온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상온이 있고 실온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냉수, 온수, 열수, 그 다음에 찬고,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 실온 어떤 방, 실 안에 판상, 상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온이 얼마? 1에서 얼마? 35도. 상온은 그래서 요 안에 있으니까 좀 더 구간이 짧아요. 얼마? 15에서 25도 됩니다. 그렇게 제가 헷갈리지 않게 하라고 했고요. 냉수는 얼마라고 했나요? 냉수는 네, 15도씨 이하. 온수는요? 60에서 70도, 열수는 끓는 물 100도, 찬곳은 뭐라고 했어요? 0에서 15도씨 사이를 찬곳이라고 합니다. 이게 온도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온수 60에서 70, 냉수 15도씨야 맞네요. 자, 2번 방울수는 숫자 위주로 20도씨에서 20방울 적할 때 그 부피가 20방울 합쳐져서 11ml 되는 거 맞고요. 그다음 정밀히 단다라고 하면 이게 틀렸네요. 뭘로 정확하게 다는 거예요? 액체를 부피 피펫 혹은 홀 피펫 이런 걸로 측정을 하는 걸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정밀히 단다. 정밀히 단다. 아, 요거 정밀히 단다와 여러분 정확히 취한다. 요거 구분을 좀 할게요. 정밀히 단다. 정확히 취하여. 뭔가 비슷해 보이죠? 정확히 취한다는 말은요, 요게 액체를 뭐를 이용해서? 피펫을 이용해서. 그래서 부피 피펫이나 홀 피펫 이용해서 측정하는 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정밀히 단다라고 하는 거는 요게 규정된 수치의 무게를이 아니고 규정된 수치의 무게를 어디까지 다는 거? 무게를 무게를 정확히 단다. 요 말도 있어요. 요 세 가지 같이 보세요. 자, 무게를 정확히 단다라고 하면은 규정된 수치의 무게를 0.1mg까지 다는 거. 무게를. 그리고 정밀히 단다라는 말은 규정된 양의 시료를 뭐를 이용해서? 화학 저울을 이용해서 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헷갈리죠? 자, 정확히 취한다. 정밀히 단다. 정확히 단다. 무게를 0.1mg까지 다는 건 정확히 단다. 정밀히 다는 거는요, 뭘로? 저울로 다는 거고, 정확히 취하는 것도 피펫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해지겠죠. 저울로, 피펫으로 해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정밀히 단다라고 했으니까, 그죠? 정밀히 단다. 정확히 단다고 지금 섞인 거죠. 그죠? 그래서 정확히 단다가 맞아요.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물은 규정이 없는 한 네, 증류수, 정제수로 한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